햇살을 보면 봄입니다. 그런데 이 봄을 느끼지 못하고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그 끝이 어디일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늘 위기가 닥쳐오면 가장 힘든 곳이 바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인들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연결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오곤 했습니다. IMF 때도 근무기로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쳤고 또 이번 코로나19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 국민들에게 지금 그래도 힘이 되고 있는 진단 키트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단하고 또 가장 많이 진단할 수 있었던 것도 중소벤처기업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매우 국민들에게 많은 그 힘듦을 안겨다 주고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힘에 부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동안에 예를 들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김기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공적 마스크의 기능을 좀 살려보려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착한 마스크 공장을 방문해서 가격을 1,000원대로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했었고 또 착한 손소독제 공장도 방문을 해서 이 손소독제 문제 가운데 그 식용알코올을 손소독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같이 함께 풀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. 또 노란우산 공제회의에 그 이자율을 낮춰주신 것도 굉장히 그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지금 아마 가장 그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대책도 내놓고 또 1차 대책, 2차 대책 그리고 3차로 국회에 1조 7천억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안도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제일 그 힘들어 하시는 것이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 문제일 거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도 2월 13일 날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력 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인력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그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200명이 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.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. 그 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문제는 소진공에서 하는 것이 있고 중진공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신용재단의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하루에 보통 한 사람이 이 보증 문제를 한 2건 내지 3건 정도 해결을 하고 2,500건을 해결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그 접수된 것만 10만 건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저히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더 이상 해결하기가 힘들고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꼭 금융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하고 오랜 기간 협의를 해서 위탁보증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은행, 그러니까 반드시 신용보증재단을 가지 않아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가지 않아도 시중은행에 가서 그 위탁보증 업무를 동시에 거기서 은행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. 그러면 현재 창구가 지금 만약에 한 100개의 창구가 있다 그러면 이 창구를
그 은행 창구로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. 위탁 보증 업무에 가장 지금 많이 이 부분을 같이 해주고 있는 은행이 기업은행이고요. 그리고 이걸 이제 신한은행, 국민은행 등등 일반 은행으로도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발표를 해서 이번 주부터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위탁 보증 업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은행하고 위탁 보증 업무를 하더라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2,500건에서 7,000건 정도로 올라갑니다. 그런데 이 7,000건을 지금 적체되어 있는 10만 건을 다 해소를 하는 이 기간을 생각하면 아마도 한 보름 이후가 돼야 어느 정도 이것이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신용등급도 과거에는 6등급까지만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10등급까지 해드리고요. 그리고 현장 실사도 75%를 생략합니다. 현장 실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생략이 되고요.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너무나 많은 그 신청이 몰려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되는 기간 한 보름 정도까지는 조금 그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런 말씀 이외에도 또 저희가 더 뭔가 좀 더 추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말씀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듣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런 심정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